따라서 어려움 속에는 복이 있다. 모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 온 인류의 구원의 보따리가 십자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 속에 모든 기독교의 복이 십자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통성기도를 한 3번 해야 돼요. 내가 주여 여섯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꼭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철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에 교회 생활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큰 기본, 이보다 더 귀한 기본이에요.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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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교회를 주님 세워주시고 여섯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가슴하지 말고 사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교회를 사랑하고 금년 1년 내내 기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일 성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어서 마음대에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마귀와 싸우시게 하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끌려 넘어가는 우리 연약한 시간에 하나도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우리 안에 부정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팔을 부정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